자, 오늘은 실제 사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요. 다소 좀 생소하고 그리고 재미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가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주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이런 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실제 사주를 갖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개축년에 임술월에 그리고 임진일에 태어나신 신해 시의 이러한 여명의 사주팔자예요. 자, 이러한 여명의 사주팔자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실제 왜 제가 이 사주를 특별하게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은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어떤 분이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 사주팔자를 열어보고서 제가 제일 먼저 이분 얼굴을 쳐다봤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애띤 얼굴에 아주 한 미인분이셨어요. 대단히 여성스럽고 체격이 아주 왜소한 체격에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좀 그래도 음간에 그래도 다소 좀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 양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팔자를 열어놓고 보고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에게 이 사주를 분석한 이후에 이 사주를 공부를 위해서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익명을 보장해드리고 이분의 신변을 보장하기 때문에 뭐 이 사주를 우리가 푼다고 해서 아마 누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당사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여 또 여러분도 어떤 자기 팔자가 기구하다 또 특이한 어떤 사주를 좀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축 임술 임진 신해라고 하는 이 사주 팔자를 분석하는데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분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여러분 길게 우리가 볼 게 없고 단지 이분이 처한 상황에서 금전에 지금 정유년에 2017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는 것은 이분은 일단은 여러분 천간이 임수와 정화하고 합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합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거를? 그래요, 유체이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체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마음이 따로 놀기 쉬운 그래서 평상시에 꿈꿔왔던 무엇인가를 반드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가득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명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명을 우리가 제일 먼저 관찰하는 그 구도가 여명은 관과 식을 제일 먼저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주 팔자는 보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토관에 들어오고 식상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다시 또 지장간에 진토 속의 또 이렇게 토의 식이 들어오고 토의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명에게는 별로 아름답지 않는 양태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임진일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 지장간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관과 식이 들어와 있어요. 진 을계무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관식이 놓이는 사주팔자를 우리가 독림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양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관이 고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양식을 띠고 있나요? 가주의 양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주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여관식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하나 보는 것하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었던가요? 두 번째 보는 것이 천삼
101의 고괴를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1300원의 천은 철라 지망을 얘기하고 삼은 삼재를 얘기하고 백은 백호요 원은 원진과 귀문을 얘기를 한다. 고는 고란살을 얘기를 하고 괴는 괴강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팔자를 보는 순서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일단 이러한 여명이 되었건 남창고로 남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자는 무엇보다 해도 재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관을 본다. 그래서 여관식의 남재관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놓여있는 사주팔자 구성이 이렇게 천라지망, 삼재, 백호, 원진기문, 고란살, 괴강 중에 어떤 양태로 놓여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여러분이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격국이 무엇이다 용신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신 격국 타령에서는 여러분 절대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감명하신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여명에게는 관식을 보고 남자에게는 재간을 보는데, 그리고 보는 과정에서 이 사주팔자를 보고 어떻게 1300원 고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놓여 있을까를 바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분을 우리가 관을 보는데 관이 고에 놓이고 식이 고에 놓이고 그 다음에 이 계축이라고 하는 관대에 놓이고 그 다음에 이 계축이라고 하는 이 관이 어디에 놓였나요? 백호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임수이 또 어디에 들어있는 이 관이 또 백호에 놓여 있죠. 임질이라고 하는 이 괴강을 놓고 또 신해라고 하는 고난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명에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백호가 들어와 있고 관백호가 들어오고 또 하나 또 이렇게 고란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아 팔자 구성은 애시당초 가주로서 남자한테 기댈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괴강을 놨다 백호를 놨다 여명의 입장에서 고란을 놨다 그러면은 보면 양에 들어오고 이미 진을 봤으니까 뭐에 들어왔어요? 양좌 묘궁에 놓여있네. 그렇죠? 을진이 을진 관대에 들어왔네. 그래요. 을진이 관대에 들어오고 임진이 묘에 들어왔네. 관대 대자 묘궁에 들어왔네. 그렇죠? 대자 묘궁에 놓여있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고집스러운 자식이 묘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자식의 덕이 있어요? 없어요? 덕을 자식의 덕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일찍 멀리 원초로다가 학문을 시켜버린다. 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자식하고는 일찍 우리가 떨어져 지내야지만 될 팔자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팔자는 여명이 오자마자 관식을 보자마자 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졌죠. 식상도 어떻게 돼 있어요? 깨졌어. 그러면 남편 덕이 있어요? 자식 덕이 있어요? 없어. 오로지 누가? 내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사주팔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관식을 여기서 충분히 봤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재를 논한다 그 다음에 인성을 논한다 비겁을 논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쟤를 한번 살짝 갖다 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하게 나는 돈을 벌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쟤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데 쟤가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쟤가 있어요? 없어요? 쟤도 무제 사주야. 여명의 무제? 쟤도 원궁 무제냐? 그쵸? 완전히 천지 무제냐 이런데 원국의 무제일 뿐이에요. 하지만은 이 사람은 원국의 무제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장간에 제가 일단 고 속에 놓이고 합생을 하는가? 이 사람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왜? 임술 속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아 임술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렇군요. 그러면 임술에 관대를 놨으니까 이 속에다가 무엇을 놨나요? 정화라고 하는 것을 놨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에다가 정재를 묻어놓은 사람들은 되게 돈을 많이 줘요. 근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을까 적을까는 어떻게 한다? 지장간이 합할까? 봤더니 해중에 임수하고 합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돈은 만지겠죠.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은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 돈은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돈이 전부 토관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럼 내가 돈을 벌어도 누구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되게 나의 배우자 때문에 돈을 좀 만질만 하면 돈이 날아가는 그런 양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주팔자는 재를 만지는데 재물을 만진들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아, 나의 배우자 때문에 돈이 날아갈 팔자로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배우자가 자기 업상대로 직업을 갖고 정신을 차리면 괜찮을 사주팔자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 중요한 거는 관식을 봤어요. 그렇죠? 이번에 1300원 고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데, 자, 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라 지망이다. 그렇죠? 철라 지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전부 다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 금을 넣고 감싸져 있는 양상들. 그래서 이렇게 진을 넣던, 술을 넣던, 미를 넣던, 축을 넣던, 이 진, 술을 넣고 사해를 넣게 되면은 전부 다 우리가 남항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진을 넣은 사람이든 술을 넣은 사람이든 살을 넣은 해를 넣은 사람이든 전부 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연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행운 대운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대개 들어오는 것이 진술 이게 사해와 보니까 이게 어때요? 진사와 술해가 어떻게 돼요? 묶어서 들어오잖아요. 묶어서 들어왔을 때 위에 놓여 있는 이 양태가 비식재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라지망은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질 않습니다만, 천라지망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운에 따라서 기륭이, 흉이 놓이기 쉬운 그런 사주팔자, 특히 식상에 놓이면 그렇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천라지망이 여기에 깔리질 않았는데 천라지망이 행운에서 비식재관인 비식재관에서 식상에 천라지망이 놓일 수 있죠. 이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대개 그러한 흉의 양상에 놓일 수 있더라. 식상은 뭡니까? 편법살이요, 착각살이요, 사직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일들을 꼭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어때요? 소풍을 한 일주일 남겨놓으면 기분이 어때요? 들뜨죠? 그 들뜬 기분이 그대로 들어와. 그런데 그 결과는 꽝이에요. 뭐 저 역시도 보물찾기 해서 노트 한 권 제대로 못 찾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억수로 제가 하여튼 야단 맞은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이 들뜨는 형태만 들어오지만 결과는 깡이더라. 자, 이 사람은 이미 천라지망이 놓여 있어요. 그렇죠? 있죠. 직접 삼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 이번에 왔기 때문에 금년에 죽은 삼재가 해당이 없다. 백호는 있어요 없어요? 개축에 간대를 놓고 그렇죠. 또 임술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관대를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백호의 관대를 두 개씩이나 놓고 원진은 있나요 없나요? 원진 기운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진해에 들어와 있네. 그렇죠? 원진 기운이 놓이고 고란이 있어요 없어요? 고란이 있네. 어디 들어와 있어요? 신해에 들어와 있네. 괴강은 있어요? 있네. 임술에 임진에 다 들어와 있네. 자,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흉살의 백화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흉살의 백화점이다. 살도 신살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은 길의 의미고 살은 흉의 의미죠. 길의 의미는 20개요. 나머지는 전부 다 흉의 의미인데 이 사주팔자는 흉살 백화점이랑 마찬가지다. 자, 그럼 흉살 백화점은 일찍 죽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팔자 아니죠? 어떤 직업을 가져가라? 센 직업에 가져가라.
센 직업에 가져가면은 기가 막힌 사주가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딱 들어온데 보니까 대단한 미인이야. 대단한 미인이고 체격은 왜소하고 아주 여성스럽게 생기시고 미소도 아주 아름다우신 분인데 사주를 여는 순간 과연 센 직업에 있을까라고 봤는데 센 직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열어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어디 생살 여타를 나르는 이런 아주 센 직업에서 아주 혈광지수에 피를 보는 직업이 아니면은 업상 대처가 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팔자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은 물론 직업의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의료 쪽에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을 가졌습니다. 몇 년을 하다 그만뒀는데 왜? 관이 깨졌기 때문이죠. 지금은 새로운 직업을 가질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센 직업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피를 다루는 그랬더니 저는 시체를 닦는 시체 염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미 장례 지도사의 지도사 과정을 다 마치고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나는 염습사로도 가겠다. 시체를 닦는 사람 있잖아요. 이 시체를 관리하는 염습사로 가겠다. 이게 쉬운 거예요? 아주 체격이 작고 예쁘고 미인이고 그 얼굴에서 그런 시체를 여러분 떠올릴 수 있어요? 못 떠올려.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껏도 이런 것을 다소 해왔지만은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사주를 보는 순간 연관을 맺어보세요. 염습을 하셔야 돼.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염습을 한다는 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거 염습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형제도 숨 딱 다리지면 어때요? 공포로 들어온다고 무서워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팔자에 타고났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이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봤더니 천라지망 삼재를 받고 우리는 지금부터 백호를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고요. 백호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얀 호랑이예요? 응?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 귀신 신하라까라는 얘기는 사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맹수에게 뭐 호랑이 정도였겠죠? 이렇게 무슨 사고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호랑이에 물려서 피를 보고 죽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대 의미에서의 백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가족 간의 뭐예요? 혈광지사다. 혈광지사다. 혈광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 간의 관계가 나하고 육친 관계가 뭐예요?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백호는 어떤 뜻이냐면은 흰 호랑이처럼 말이에요. 아주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성기질에 놓이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 진취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호를 낳았다고 한다면 육치는 흉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기운이 강성하고 진취성이 강한 것은 무엇에도 있어요? 괴강에도 있죠. 근데 괴강과 백호의 차이는 뭐예요? 괴강은 육진에 흉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같지만은 반드시 백호는 육진에 흉이 놓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백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기문 둔갑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해보시면은 막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송대에 어떤 책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때부터 백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구궁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백호 혈강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호라고 얘기하면 실제 우리 이 백호라는 단어가 뭐예요?
청룡, 백호, 주작, 형란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이러한 단어 속에서의 하나를 갖다가 백호라고 우리가 쓰긴 하지만 하얀 호랑이라고 해서 기세가 대단히 강해요. 하지만 이 백호는 실제 우리가 지명에서조차도 잘 쓰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 기운이 너무 강하고 육신의 흉화를 미치기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백호를 놨다고 한다면 본인은 대단히 대발 출세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 그래서 제가 연예인 사주를 몇 사람을 쭉 봅니다만 실제 아주 유명한 MC라든가 아주 유명한 스타 MC라든가 이런 연예인들 그 다음에 또 잠시 멈췄다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은 백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백호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백호가 괴간과 차이는 육신의 흉을 의미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관이 자자간과에 놓이고 관이 개축에 임실 관이 백호가 전부 다 뭐에 놓여 있어요? 전부 다 바로 토관에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관과에 놓인 것도 부족해서 백호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결혼은 일찍 하겠지만 남편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1회, 2회, 3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남편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뭘 했다는 거예요? 업상대처를 했어. 남편이 어떤 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센 직업에 놓여 있겠죠? 백호에. 아니 백호의 호랑이를 잡으려면 무슨 직업이 있어야 돼요? 총칼포에 있거든 짜째찌에 있든 센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봤더니 이 남편은 센 직업이 아니야. 센 직업이 아닌데 지금도 살고는 있어. 무슨 직업일까요? 무슨 여러분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짜, 째, 찌, 그 다음에 총, 칼, 포 이걸 우리가 센 직업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눈에 보이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걸로 보자고 농사 짓는 결과로서 센 그게 뭐예요? 아주 센 거 금의 식품이 뭐예요? 금의 식품 하얗고 맵고 한 것이 뭐야? 마늘이잖아. 이게 뭐예요 대표로? 신임금 아니에요? 농사를 지도 이런 농사 고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횟집을 해 아니면 고기를 다루는 생선집을 해 어떤 생선을 다루는 거예요? 자르고 째고 찌르가지고 확 칼을 놓은 생선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삭히기가 뭐야? 홍어야 홍어 가오리든 삭힌 음식이 있죠 발효식품 이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 손을 놔대면은 안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업상대체잖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백호의 직업이잖아. 백호 직업. 또 있죠? 내가 꽃집을 해. 그쵸? 꽃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뭘 해? 수술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친구사가 될 수도 있고 응. 내가 뭐 하다못해 정육점에 정육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예요? 백호의 직업이라고. 촌철살이라는 혓바닥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것도 뭐예요? 백호야. 글을 기가 막게 잘 쓰는 거야. 문장가가 있지. 이것도 백호야. 그러면 뭐예요? 이런 직업 중에 하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남편은 마늘밭을 해서 마늘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돈을 다 갖다 말아먹었지만은 마늘 농사를 해서 지금 그나마 돈은 안 되지만 먹고 삽니다. 그러나 여자가 일단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는 거야. 남편이 몇 번 죽어야 돼요? 사실 따져보면. 그래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 그렇지만 어때? 기본적으로요. 관백을 낳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무시 자체가 아니지만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볼 때 어때요?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업상이 대체가 되면은 업상이 전에는 대체가 안 됐어요. 남자가 다 까먹어. 그런데 이 농사를 짓고 있어. 이 농사를 짓는 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은 팔자대로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다고 보자고. 끊어질 수 있잖아 이게 여기가 임술이 아니라 이민이 놓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러면 어때 이미 1회잖아 사별이야 사별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관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죠. 이렇게 관관관이 붙어 들어오죠. 아, 각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변변치 못하게 가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나쁜 쪽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술이 있어요. 이런 병술이 있어. 병술이 예를 들어서 백호가 이 사람의 남편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병술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임진의 묘를 놓게 되면 내 남편이 임술의 술에 들어와도 관대를 놓고, 그렇죠. 이미 진을 보면 묘를 놨죠. 이미 나의 남편, 나는 병술이니까 이미 묘를 놨어. 나의 남편은 어떤 남편을 지금 여기에서 몸이 아파서 옷을 입고 있는 남편. 근데 이 남편이 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자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진이 여기 들어와 있어. 어떤 남편이요? 이미 사별한 남편이겠죠. 여기에서는 여긴 뭐예요? 끝까지 살긴 사는 남편이지만 내가 케어해야 될 사람. 근데 병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임진이 이렇게 놓여 있어. 월지가 비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사별이야. 이거는 자식 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별하는 거예요. 여기도 살긴 살지만은 자식 놓고 오랫동안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여기는 결혼하자마자 죽어. 여기는 어때요? 내가 끝끝내 케어해야 될 팔자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호를 낳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쁘거나 반드시 헤어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 따라서 원형 이정의 시기 분석에 의해서 이 팔자가 어떻게 백호가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주 팔자는 일단 백호가 저렇게 놓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 이런 직업을 가야 돼. 그래서 인기 용백격을 가진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뭐야, 여기 지금 아무리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여기다가 뭐 뭘 놨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와 있어요. 대운 인성이 X야. 인성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할 수는 있었지만 공부에 대한 학난 학마가 따른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공부로서 성공할 수 없는 사주팔자. 그러니까 인기 용백격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임수가 내 일간이, 일간이 나이가, 내가 어디 탔어요? 용의 등에 탔잖아. 지금 탔으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돼. 출세로다, 뭘로? 관으로다가. 근데 연운에서 대운에서 받쳐줬어 이거를? 인성을 안 받쳐줘. 아, 그래서 팔자가, 아, 공부로서 성공할 수 없는 팔자다. 근데 살다 살다 보니까 깨지고 깨져서 지금 뭘 해요 결국은? 아, 나는 이런 팔자로다가 시체를 닦는 염습사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팔자,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 방정식대로 가는 팔자. 아, 이런 팔자들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팔자들이야. 임진의 괴강을 놓죠? 굉장한 사주팔자들이에요. 여러분, 임진들은 흑룡을 낳죠? 흑룡을 낳은 임진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출세, 공명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 팔자야. 때문에 타인의 어떠한 참견, 어떤 간섭을 일체 용납치 않는 굉장히 자기의 독단의 사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어요. 어떤 누구도 다루지 않는 이런 피를 다루는 직업에서 8분의 사주팔자로 성공할 그런 사주들.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종교적으로 반드시 어떤 일들이 들어와 있나요? 종교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사고를 놓고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팔자가 전부 다 천삼백 원 고개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내가 반드시 뭘 받아들이냐면 신, 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셔야 돼. 신의 세계는 대개 저 정도 되면 무교이기 쉬우나 누굴 받아들여야 돼요? 불교를 받아들이셔야 돼. 불교를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은, 기도하는 방향은 육회를 간다. 육회를 갔을 때 이 육회의 방향이 어디예요? 신자진 삼합의 지인 앞에 오는 게 뭐야? 아, 사잖아. 아, 자자, 묘. 묘는 동일해, 그렇죠? 정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 백호를 낳았다는 건 백호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백호의 원래 뜻이 죽은 조상들이
권세를 등등하게 버리다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당하는 살들이야. 그래서 조상들에게 이 천사를 방향으로 다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천사는 신자진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미로 들어와 있더라. 미토는 몇 시? 7시 방향이니까 남쪽에 가까운 서쪽이구나. 이쪽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회는 신에게 기도하는 데니까 신에게는 원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자 주겠어요. 이런 원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신에게 기도할 때는 원 내지 말고, 어떤 기도? 관세음보살, 이런 지장보살, 뭐 아니면 약사이라보살, 이런 기도하고. 근데 나의 조상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원을 마음껏 내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면 되지 뭐. 그쵸?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 신에게는 원을 내면은 이력서가 너무 많이 쌓여서 못 봐준대. 그럼 못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주 팔자를 우리가 총평을 해보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식이 깨졌다? 깨졌다. 누굴 믿고 살아가는 거야? 나. 철두철미하게 주어가 나인 사주 팔자. 누구에도 기대지 말고, 근데 앞으로 주어지는 사주 팔자가 어때요? 묘에. 정묘의. 물론 화분의 2017년은 다소 불리하지만 내년부터는 치고 나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은 술년에 술 속에 정이 단세계에서 우리가 정제가 합이 들어왔죠. 내년부터 치고 나가라. 반드시 활인업에서 피를 만지는 곳에서 반드시 센 직업에서 성공한 사주. 지금까지 그대 고생했지만은 앞으로는 어때요? 창창하리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부자가 될 팔자 끌고 나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주의 이분하고 제가 어떤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상담을 해서 크루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주를 보면서 아주 내가 이 활인업, 제가 활인업이잖아요. 이 활인업을 하면서 상당히 내가 참 보람을 느낀다는 걸 느껴요. 이분은 살아왔던 이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오신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나빠질까 하는 걱정을 갖고 오시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살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길이 아주 멋있게 열려 있음을 제가 재삼 확인하면서 이분에게 어떤 참 좋은 일들이 바라기를 기원하고, 또 이분 역시도 아주 화이팅, 의지가 넘치는 분이라 반드시 성공을 하실 분인데, 그래서 얼굴하고 사주가 전혀 다른 사람. 얼굴은 미인이고 키도 왜소하고 이런 분인데, 팔자는 보니까 칼을 잡는 팔자.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 사주 사람을 평가하지 마실 것. 그리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역시도 다소 좀 특이한 어떤 사주로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분석을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해서 하신 분들은 막 의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 팔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 당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